Halo semuanya. Halo semuanya. Ya, terima kasih yang udah ngeliat video kita dari pertama kali, dari perkenalan diri. Ya, terima kasih. Ini our YouTube terakhir kita.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저희는 자카르타로 이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제 부인 난다는 자카르타에 먼저 할 일이 있어서 저번 달에 출국했습니다. 그때 당시 같이 짐을 싸면서 슬프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게 되는 여러 감정이 교차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못 찍은 게 아쉬워서 제가 이민 준비하는 것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아내랑 같이 영상을 만들면서 함께 아이디어를 짜고 기획도 해보고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도 도전해봤습니다. 모든 작업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둘이 잘 극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내의 나라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삶 또한 그동안 함께 했던 것처럼 서로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udah bersih. 들마 가시 산빠이 줌빠 이렇게다. 아! It's not our last time. 이거 last video in this Korea. House. I mean in Korea here. We already pack our old stuff. Ya, kita udah packing dari beberapa hari lalu dan ini hanya sebagian barangnya. Ini dan semuanya udah kosong. Hmm. Udah gak ada isinya. Ya, yeah, empty. Ah, a bit soft loh. Lo tami nawa. Towo. Oke. Now we should go out now. We just put furnitures. Okay. We go. Bye bye. Kosong seperti sedia kala. Time to mata karena terakhir kaki kita harus copot-copotin. Uri Sajin. It's our first date. . 공항버스 시간 때문에 급하게 나오느라 사실 깜빡하고 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좀 더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영상들은 오로지 인도네시아인 구독자, 시청자를 타겟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도 없었고 한국어 자막은 물론 한국인이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 시청자도 역시 볼만한 컨텐츠 혹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인도네시아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도 흥미로워할 만한 영상을 만들어야겠지요.
아마 당분간은 바쁘게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다음 도전도 지금처럼 지켜봐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통화 중이오니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중이오니 잠시 후